25 곱하기 16 곱하기 4분의 1로 바꿔줄 수가 있죠. 그죠?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건 어떻게 되나요? 24 더하기 7분의 4 나누기 4 이렇게 가로로 묶어서 빼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것은 다시 이렇게 나눠서 24 나누기 4 더하기 7분의 4 나누기 4, 그죠? 이렇게 디스트리뷰티브죠, 이거죠. 그러니까 이걸 굳이 하면은 이거는 디스트리뷰티브 프로퍼티가 되고, 이거는 뭐죠? 이거는 어소시어티브죠. 어소시어티브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,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? 이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. 그냥 5분의 4를 4 곱하기 5분의 1로 바꿔주는 거죠. 이거는 그냥 multiplication of factors. 그러니까 굳이 of factors라고 하니까 분수의 곱셈에 내재된 법칙, 그죠? 그게 5분의 4는 4 곱하기 5분의 1. 그죠?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형식을 통해서 간단하게, 그러니까 굳이 종이에 글을 적지 않고도 멘털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.